애를 씻을 하려고 한다. 양팔로 몸을 지지하고 다리를 들어 올릴 거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아예 활성화가 안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다시 밴드를 꺼냈다. 이 상태에서 땅으로 가면 그게 LCC다.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라고 요무부님께서 조언을 주셨다. 그리고 엉덩이, 다리 들어 올리기로 동작에 필요한 스트렝스를 증가시킨다. 다리 들어 올려. 일단 높은 발레바에서 턱 자세부터 연습해 본다. 지진났나? 흔들거리지 마라. 다리 조금만 더 펴보고 안정적으로 버텨라. 밀어. 이제는 좀 힘이 붙은 것 같다. 좀 더 낮은 바로 이동해보자. 밀어. 높은 바에서도 엉덩이까지는 다리를 접어서 뛰었던 것 같은데 꾸준히 훈련하다 보니 힘은 붙는데 왼쪽 팔꿈치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 날씨 좋습니다. 이제는 목 좀 빼라. 어깨로 밀어야 한다. 다리 좀 더 펴보자. 무릎 좀 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게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밀어. 어깨 좀 더 밑으로 밀어라. 목 빼야 된다니까. 다리 한쪽 펴봐. 무릎, 발목 쫙 펴고 위로 쳐올리기. 이 운동이 L-sit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태권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관장님이 기본적인 스트렝스 훈련부터 시켜줘서 감사하다. 땅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도 무릎이 펴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유연성 확보가 덜 된 것 같다. 올라갈 때도 좀 더 안정적으로 모든 순간을 컨트롤해보자. 이번에는 양쪽 다리 동시에 펴보자. 최대한. 저리 가라 인마. 이번에는 한쪽 다리 확실히 펴보자. 좋다. 저리 가시라고. 나머지 다리까지 펴봐. 한쪽 다리 먼저 펴고. 그렇지. 나머지 펴봐. 된다. 들썩들썩 거리지 말고 밀어. 잘했다. 내가 좀 많이 느리거든. 남들 하는 시간 두 배는 더 걸리는 것 같다. 근데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도착 지점은 같으니까 운동이든 공부든 음악이든 네가 하는 어떤 것이든 하루에 0.1cm씩 같이 전진해보자. 같이 길거리면서 같이 가자고.